청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름 휴식기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리그 12위의 청주FC, 리그 14위의 양주시민축구단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청주FC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이풍범, 손민호, 김정훈, 김재영, 문경민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청효 골키퍼, 배진수, 김경훈,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권현성, 김민규, 김여우수화가 나오겠습니다. 미뤄진 일정 때문에 남은 일정이 안 그래도 힘든 양주인데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청주FC, 오른쪽이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태클 피해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올라갔습니다. 박살죠.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FC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지만 수비에서는 불안감을 노출했던 팀이었거든요.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렸습니다. 좋아요. 반대편으로 흘러갔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자 오른쪽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먼 거리 왼발 슈팅.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런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제가 확인을 더 해보고 확실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번 접어놓고 과감하게 왼발. 또 양주 입장에서는 전북과 울산을 연속으로 만났기 때문에 운이 또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자 지금은 태클이 깊었습니다. 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한승욱의 프리킥을 김정우 선수가 세컨볼을 또 밀어넣었거든요. 지금도 한승욱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오른발 왼발에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흘려줬고 한승욱. 이러면은 다이렉트로 본다는 것 같은데요. 한승욱 다이렉트! 왼발! 벗어납니다! 차봤습니다. 아, 확실히 한승욱의 이 킥은 정평이 나 있거든요. 지금도 한승욱 선수의 킥이 확실히 이 청주의 코치진이 김정훈 선수를 왜 그렇게 원했는지 경기를 보니까 앞선 위치보다 살짝 더 먼 위치에서 프리킥을 시도하겠습니다. 오른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철렁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는 이 동작으로 속였거든요. 지금 뚝 떨어지는 네. 프리킥이었거든요. 아까는 이 손민 박청현 골키퍼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일약 스타덤에 잠시 올랐었던 자 지금 좋은 슈팅이었죠. 자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네. 양주 팬들이 이번 시즌 이 자부심이 대단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K리그 팬들에게 양주시민축구단의 이름을 이번 시즌 톡톡히 알린 그 FA컵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안쪽으로 슛! 슛! 날카로운 슈팅! 야, 확실히 자신감이 붙어있는 양주입니다.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주는 이 권현성 선수를 잘 막아야 되는 청주 입장에선요. 지금도 탈압박 잘 풀어 나왔습니다. 공간인 올렸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윙백 간의 크로스와 헤더였는데 터치였거든요.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정말 상당한 네. 대단한 클래스. 오 슈팅! 좋아요. 펀칭. 일단 걷어냈고 세컨볼 양주 시민이 따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줬고 김민규 올려줬습니다. 정면. 자 연속된 슈팅을 가져가봤던 양주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슈팅을 시도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양주는 근소하긴 합니다만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강하거든요. 네. 자 양주시민 축구단 이번 시즌 3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 1승 4무 5패 원정에서 2승 2무 6패거든요. 아크 정면 일단 볼 살려냈습니다. 자 오른쪽 한승욱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한승욱의 왼발 크로스 반대편 살려줬고 자 발에 닿지 않습니다. 공격이 다른 부분은 청주는 좌우를 두루 거치면서 뭔가 조금 더 예쁜 축구 좀 더 뭔가 만들어지는 축구를 한다면 양주 자 오른쪽 빠르게 돌파입니다. 김여수와 김여수와 지금도 때리죠. 왼발 슈팅 인석환이 막아냈습니다. 자 있어요. 자 공간 있는데요. 때려야죠. 왼발 슛 뜹니다. 네, 승점을 좀 따봐야겠죠. 지금 한 방 좋습니다. 한 방 패스. 자,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여수와 왼쪽 측면 두 명 사이 가로막혀 있는데 뚫어냈어요. 박살쳤죠. 컷백. 크로스 반대편.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 좌우 가리지 않고 양주 시민이 날카로운 돌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여수와의 돌파 두 명을 뚫어냈어요. 김여수와의 이 투지가 결과를 만들어낼 뻔했던 자 파티 아니고 오른쪽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김정훈 박스 안쪽
슈팅 가져가 봤는데 수비에게 걸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올려 줬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역시 세트피스를 가져갈 때마다 위협적인 세트피스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 청주죠.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선수들 자리 싸움이 치열해요. 한승욱 왼발로 붙입니다. 펀칭. 세컨볼.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청주가 원래는 강영종 선수가 앞서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허를 찔러서 한승욱 선수가 오히려 골키퍼를 받고요. 오히려 자, 잘 돌아섰어요. 연기가 됐어요. 주종대 올라갑니다. 주종대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공 살아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이 크로스를 강영종이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양주시민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이번에 오른쪽 다시 한번 먼 거리 슛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5라운드 청주와 양주시민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스포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팀들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UFC는 이 후반전에 이 전술적인 변화를 좀 가져갔고요. 인석환이 앞쪽으로 밀어줬고 좋죠?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일단 수비가 먼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중앙에서 손민우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찍어주는 패스 반대편 슛! 왼발 슛! 위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돌아섰고 패스 밀어줬습니다. 다시 김정훈 흘려줬고 다시 오른쪽 강영종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지금 넘어졌어요. 김여수와 공격 숫자 3, 수비 숫자 3. 김여수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중앙에서 좋죠. 왼쪽 열어줬고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발 슛 굿절. 아직 있어요? 박스 안쪽 때려야죠. 흘러나온 공 때려봤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이 팬들에게 승리를 또 선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아크 정면 맞췄어요. 정면. 자, 임팩트는 제대로 됐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 너무 쉽게 잡아냈어요. 하프발이 정말 잘 갖다 댔거든요. 더군다나 정면으로 향한 게 아니라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슈팅만 한 게 없거든요. 그 슈팅이 골로 연결됐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승욱의 패스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김정훈 선수가 사실 왼발이 잘 쓰지만 오른발도 잘 쓰거든요. 지금 김정훈의 슈팅이었습니다. 밟아줬고 좋아요.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 선수 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바로 줬어요. 지금 빠졌어요. 자, 한승욱 왼쪽 빼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청주 FC 올렸고요.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공 소유했어요. 빼줬고 오른발 탔습니다. 양주 시민 축구단 오랜만에 공격을 전개하는데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김여수와 태클. 태클 좋아요. 깔끔한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격 이어져요. 아직 있어요? 멈칫하는데 컷백 내줬고 잘 내줬고요. 돌아섰습니다. 왼발 돌아서는 동작까지는 좋았습니다. 됐고요. 이후의 슈팅이 이게 사실 제대로 얹혔으면 이거 골입니다. 지금 이 돌아서는 동작까지 좋았는데 많은 기회는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올라온 기회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줘봤습니다. 직접 올라가고 왼발! 김종 선수의 전매특허죠. 순간적인 박스 침투 내지는 치고 올라와서 언더래핑이라 그러죠. 네. 다시 올라갑니다. 강용종 중앙으로 좋죠. 패스 연결 흘려줬습니다. 좋죠. 한승욱의 패스 밀어줬는데 넘어졌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강영종 크로스 이번에도 벗어났습니다. 지금 후반전 이 시점에 강영종이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풍범 천천히 치고 올라갑니다. 좋은 패스. 좋아요. 돌아서면서 슛 뒤쪽으로 떴습니다. 자, 뒷공간을 연결이 침투해 보는데요. 연결이? 자, 여기서 뒤쪽 흐른 공 급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상재입니다. 강용종 크로스 낮게 올려졌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연결이 됩니다. 교체 투입된 강홍식 루즈볼. 박청유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양주 시민의 골문은 박청유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지금 다리 사이로 빼놓은 이 판단이 본인이 볼이 잡지 못했지만 네. 류지볼이 오히려 청주 선수에게 흘러가면서 네, 지금 아무래도 청주 FC는 공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양주 선수들이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약간 무언의 시위를 했죠. 네. 눈에 보였죠. 약간 매너 플레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턴 보여줬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자, 이 장면이었는데 드롭볼 이후에 네, 선수들이 양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양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지켜주는 게 좋죠. 그렇죠. 서로에게 싸움 나거든요. 사실 저런 거 잘 안 지키면. 실제로 K리그에서도 이제 드롭볼 상황인데 자 일단은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김재영 슈팅 기회 슛! 선제골 기록하는 청주 FC입니다. 김재영 선수, 와, 이 김재영 선수 지금 슈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순간적으로 슈팅 템포를 오히려 약간 죽이면서 야 이거 오히려 슈팅 템포를 죽여서 이거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그게 페인팅이었어요. 청주 FC의 프리킥. 이 수비의 헤더를 침착하게 잡아놓고 김재영이 니어 포스트를 노렸습니다. 끝까지 공만 보내요. 이미 공 잡은 순간 내가 어디로 슛하겠다를 결정한 것 같아요. 결국 청주FC는 오른쪽 공격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인석환을 올리면서 김재영을 거의 윙포워드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네. 서원상 감독의 전술. 결국에는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날카롭게 붙입니다. 박청유가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에 강영종이 올라가는데 강영종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이크발. 이크발. 자, 이크발 주로 함께하지 않고요. 홈 경기에서 출전을 하는데 오늘 경기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선수다 보니까 이크발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인도네시아 팬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강홍식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강홍식. 강홍식 뚫어냈습니다. 좋아요. 열렸어요. 오른발. 너무 힘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김재영 선수 많이 아쉬워하죠. 뜨는 감은 있지만 김재영 선수가 일단 마무리 해주면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센스 있게 패스 연결됐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한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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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추가골 기록하는 한승욱입니다. 이번 시즌 다섯 골째를 기록하는 청주 FC의 한승욱. 한승욱. 순간적으로 양주는 올라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볼 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한승욱 선수의 골 장면이었는데요. 야, 이동건을 완전하게 제쳐냈어요. 수비수 제끼고 지금 슈팅 때리는 템포 보시면 생각보다 빨라요. 네. 반템포 빠르죠. 그리고 완전히 속였습니다. 박청욱 골키퍼가 파포스 쪽을 봤거든요. 한승욱의 왼발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이 한승욱 선수는 왼발 그래도 양주 시민이 오랜만에 풀어 나왔습니다.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김여우수와 1대1 시도합니다. 김여우수와 오른쪽 돌파합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놓고 하지만 이 공을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김재영의 활약이 대단한 지금 빠르게 줬어요. 바로 연결했어요. 다시 처리하라는 거죠. 네. 양주시민축구단이 프리킥을 얻어냈고 프리킥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심판이 준비가 안 됐어요. 라인도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프리킥 기회 직접 받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발끝을 뽐내봤던 박동훈이었습니다. 약간 벗어났네요. 시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는 이 후반 막판에 골키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잦죠.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빨라요. 피드를 이겨내고. 홍식 선수 역시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스탯을 쌓진 못했지만 네. 전방 쪽에서 계속해서 휘저어주면서 양주에서 아마 이 킥이 끝나면 그렇죠.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5라운드 청주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청주FC가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청주는 5연패 이후에 한 번의 무승부 그리고 드디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번 시즌 청주는 홈에서 참 안 풀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에서 2승밖에 없던 청주는 승리를 가져가면서 팬들에게 홈 승리를 정말 오랜만에 안깁니다. 그렇습니다.